안녕하세요. 무빙 트러커 리입니다. 오늘은 8월 8일이네요. 8월 8일. 88.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5시 54분이고요. 이제 지금 제가 여기 테네시 러브 트럭스탑에 있습니다. 이 구구는 여기 트럭스탑 생기기 전에 찍었었나 봐요. 여기 40번으로 나갔다가 여기 13번 타고 쭉 올라가서 클락스비를 지나서 여기 손님 집으로 갈 겁니다. 88마일이에요. 1시간 뭐 50분,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Y가 우리 집이고요. 지금 미국 약간 이제 미시시피를 건너서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88마일 떨어진 데 갔다가 하루를 이제 집 쪽으로 좀더 가야죠. 자. 어저께 제가 세웠던 트럭, 세웠던데 여기 맞죠? 이제 저 기름 넣는데 스테이션 쪽으로 움직이려고요. 가서 세수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받고요. 그러려고 합니다. 기름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쪽에 세웠다가 나와야겠어요. 아침에 해 뜨는 분위기가 좀 나네요.
이제 로컬 길로 나갑니다. 여기는 지방도로 46번이네요. 한 바퀴 돌아야 되네. 일요일 오전이라 도로가 한가하네요. 그냥 한 30마일 더 돌아가면 고속도로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름길로 나왔습니다. 숄컷으로. 길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가을길에 있는 집들은 다 새 집들이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들이죠. 오른쪽에 있는데요. 1626 너무 가야 되고요. 이라는 친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차를 대고요. 손님이 레모네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와. 오. 커스터머가 다준 레모네이드입니다. 오, 시원하네요. 오. 네,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가 싹 다 비워졌어요. 매트리스 칼튼 다 이렇게 접어서 치웠고요. 손님한테 사인 받고 가면 됩니다. 네, 동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동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좋죠, 동네. 네, 일이 끝났습니다. 커스터머한테 깔끔하게 사인까지 다 받고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704마일이에요. 남서쪽 방향입니다. 704마일입니다. 가보자고요.
애기들이 반스만 입고 놀고 있어요. 2시간도 안 걸려서 일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일하는 친구들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일하러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길에서 나가서 카바나 로드입니다. 우리 카바나 로드로 들어왔잖아요. 조금 나가서 내쉬빌로 해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네, 여기는 내쉬빌입니다. 내쉬빌. 돌아돌아 또 여기 또 왔어요. AT&T 빌딩 기억나시죠? 오른쪽에 뿔 달린 빌딩 AT&T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여기 확실히 큰 도시 주변은 복잡하네요. 네, 지금 여기 러브스로 나가고 있어요. 러브스에 가서 신속하게 샤워를 마치고요. 신속하게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샤워를 마쳤고요. 1시 반입니다. 버지니아 시간으로는 2시 반이죠.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서브웨이 좀 먹으려고 기다렸는데요.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귀찮은 제가 그냥 왔어요. 콘도그 하나 두개 샀는데 차에 타면서 하나 떨어뜨렸어요. 아, 아까워. 그래서 그냥 오늘은 요거 하나가 이따가 저녁 먹기 전까지 제가 먹을 음식입니다. 요거 하나만 먹으면 이따 저녁 먹을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자, 가보자고요. 네, 이제 테네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로 들어갈 거예요.
웰컴 사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웰컴 사인은 하트 표시가 있어요. 사랑해 줍니다. 사랑해 주. Welcome to Virginia. 버지니아는 하트의 주예요. Heart. 서로 사랑합시다. 네, 이제 2마일만 더 가서 오늘 여기 러브스에서 하루를 마감할 겁니다. 메도우 뷰라는 동네네요, 여기가.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러브스에서 잠을 자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버지니아에 들어오면 집에까지 가는데요, 이번 트립은 도저히 안 되네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트립은 내일까지 하루 연장됐습니다. 여기 엑싯 24 할 거고요. 메도우 뷰 이렇게 써 있네요. 델타가 너무 많아서 망설이고 있어요. 여기다 세울게요. Oh my god. 벨자리가 너무 많아서 망설이다가 여기다 댑니다. 냉장고 아닌 데를 고르느라고요. 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몇 마일 운전했나요? 460마일 운전했네요. 내일은 집에까지 또 한 400마일 운전해야 되네. 네, 수고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시유 투모로우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